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니까 그 사람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임대차 보호법을 이름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름도 한참 코로나가 이런 확산되던 중인데 여의도 같은 데 나와서 이런들 시위하는 보통 시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국가가 노후를 책임질 수 없는데 노후를 위해 가지고 방 한 개당 얼마씩 받는 그런 것을 몇 개를 사가지고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이렇게 중과실 때리면 어떻게 사냐? 그때 이런 울부짖는 사람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대한민국 임대 수익료가 지금 전 세계 꼴찌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후에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무식한 인간들이 이런 권력을 장악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고생하는지는 우리는 문정권 하에서 다 경험한 바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대비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대책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한 젊은 애널리스트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이 배문석 애널리스트인데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 그런데 그 인터뷰 가운데 뭐 아주 장문의 인터뷰인데 차학봉 기자가 부동산 전문 기자로서 상당히 이제 예리하게 이렇게 문제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그중에 제가 주목했던 부분만 몇 부분만 여러분 한번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디스 등 외국의 신용평가 회사들이 한국의 약점으로 북한 고령화 가계부채 문제를 연례적으로 언급합니다. 가계부채의 축소는 금융 건전성 강화 차원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가계부채를 축소하려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다른 한편은 부동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대출을 늘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인터뷰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어쩌면 나라가 그렇게 좁은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좁은 나라가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온 전신에 뭐죠 택지 공급을 다 규제로 묶어놓고 이렇게 주거비를 높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주거비가 좀 낮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더 많은 레저나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작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발상의 전환만 할 수가 있으면은 서울 인근에 많은 택지 공급이 가능한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집가를 계속 낮추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는 대다수 사람들이 다 율사, 변호사 출신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똑똑할지 모르겠지만 법을 공부한 사람 특징이란 것이 상상력 부재란 것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딱 이런 틀 속에서 모든 걸 사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변호사 출신들이 너무 많은 국회의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력을 지금 동원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토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택지 공급을 늘려가지고 전 뭐 나라 전체가 여러분들 다 산지인데 택지 공급을 늘려서 집가를 이런 계속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전세 시장도 출발점 월세입니다. 전세 가격은 결국 월세에 따라 변동합니다. 만일 월세가 변하지 않다면 금리가 오르면 전세가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전세가 오릅니다. 월세의 변동이 없으면 전세는 딱 채권입니다. 월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소득과 주택 공급입니다. 소득이 오르면 당연히 월세도 오릅니다. 월세의 변동이 없으면 전세는 딱 채권입니다. 맞는 말이죠.
월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소득과 주택 공급입니다. 소득이 오르면 당연히 월세도 오릅니다. 대한민국 소득이 앞으로 계속 오르겠냐 이야기예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실질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득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아파트는 일종의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주택 두지 수요가 많은 이유는 집값이 오른다는 강한 믿음 덕분입니다. 과거 추세로 보면 계속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이 낮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 투자체 부재도 부동산 우상향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정권 시장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정권 시장의 수익성 높지 않으니까 부동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인들이 뭐죠? 예. 방 몇 개 정도를 차지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 주식 가치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강합니다. 주택 부자보다는 주식 부자를 더 선호합니다. 한국이나 중국은 주식시장에 돈을 벌기 어렵다는 인식이 더해졌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낮아도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한 인식이 형성됩니다. 주식시장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수익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중요한 노후 퇴직자들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너무나 빈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어요. 대체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우상향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계속 오르겠냐 이야기죠. 실물 경제가 계속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동산만 오를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행편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주식장의 코스피가 장기 투자할 이유가 없다. 10년 수익이 글로벌 꼴찌다. 최근 10년간 연 평균 수익률이 1.9%에 불과했다. 국내 증시가. 아시안을 제외하고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뭔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아 국가하고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만이 10.3% 올랐는데 10년 동안 한국은 여러분 1.9%밖에 안 올랐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그래서 주식에 이런 돈 번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많은 겁니다. 인도가 7.6% 올랐습니다. 일본이 5.9% 올랐습니다. 중국이 5.5% 올랐습니다. 유럽이 심지어 유럽도 이런 5.2% 올랐습니다. 미국은 12.6% 오른 거죠. 이거 뭐 다 작전 세력들이 많을 테니까. 최 대선님께서 1년이란 시간이 지났건만 이러다가 유야무야로 뭐 전혀 손 안 댈 거로 저는 봅니다. 뭐 좀 언짢지만 그 뭐 전혀 손을 댈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이 책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니까 예, 집값을 끌어올린 주체로 내몰렸던 민간주택임대사업주 중 절반 이상이 사실은 단 한 채의 주택만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이었다. 대다수가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은퇴 및 고령자인 것이다. 통상 60세 이상으로 임대주택 5채 미만을 보유하며 생계형 임대사업자로 분류되는데 예, 특히 다가구나 빌라 임대사업자는 은퇴자들이 생계형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때려잡아가지고 그럼 어디서 여러분들 뭐죠? 노후자금을 굴려가지고 돈을 벌 겁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식을 할 겁니까? 주식시장에 형편없는데 그러니까 참이 예? 정말 그때도 여러분 내가 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니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데 배운 게 없는데 주식을 할 수는 없고 임대를 해가면 뭡니까 월세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사람 말이냐 이야기죠.
정치가 무너지면은 예외 없이 모두가 고생을 하는 거지 뭐 나만 예외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만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